자,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체크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또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게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 왜 선지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미추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거. 이 시대는 당연히 고인돌, 청동기구나. 당연히 읽어봐도 계급 발생 청동기구나 이거야.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골라라. 쭉 보니까 비파형 동검 끝났어. 답은 3번 되게 쉽게 나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통해서 비파형 동검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뭐야? 그렇지. 누가 빗살문이래. 민문이 토기와 미송시 토기 이런 게 기억나야 되는 거야. 반달독화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나머지들을 보는 거지.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 본존불은 어느 시대 때 만들었죠? 청동기 아니죠? 그렇지.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때구나.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와서 통일신라의 불교가 더 발전하는데 석굴암 본존불, 불국사 이런 거구나. 국자감. 국자감은 학교야. 어느 시대 학교야? 고려시대 학교야. 이래야만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다시 복습하는 거야. 고려시대 학교구나. 국자감. 통일신라 학교는 뭐야? 국학 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솔직히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야. 신문학 때 국학을 만들었잖아. 통일신라 때. 국학 이런 것처럼. 고구려는 뭐야? 태학.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조선시대 성균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장영영. 장영영에서 딱 하면 장영영 뭐지? 왕의 친위부대? 훈련? 군대? 조선. 정조구나. 정조의 업적까지 기억나야 되니까 탕평책. 장영영 기억나야 되는 거야. 팔간에 하면 뭐가 기억나는 거야? 팔간에. 팔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연등회와 팔간에. 연등회와 팔간에 하면은 고려의 태조 왕건. 그때 이런 거 막 했지. 고려 시대를 기억하는 거야. 물론 실제로 깊게 얘기하면 팔간에 그 전에도 있었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푸는 속에서는 이게 고려 이거 기억하면은 다 풀릴 수 있다고. 끝. 다음 문제.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문화유산을 골라라. 문화유산. 고려시대의 인쇄물이래요. 부처님 지금 몽골에 친명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면서 만든 거래. 합천해인사에 보관돼 있대. 세계의 문화유산이죠. 그죠? 세계의 또 이거는 기록유산이죠. 이 세계 문화유산이고 세계 기록유산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이거 뭐야? 그렇지. 팔만대장경이야. 팔만대장경. 그래. 5번. 끝. 쉬운 거야. 이거 틀리면. 진짜 친일파시. 임신석이석은 뭐야? 공부하는 거야. 임신석이석은. 임신석이석 뭐지? 임신년에 서약한 거야. 이거는 신라시대 때야. 신라시대 때 열심히 우리 공부하자. 유학을 공부하자. 이걸 나타내는 증거야. 이런 거. 혼일강림 역대 국도지도. 이건 뭐야?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야. 이거.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아버지 누구야?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야. 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종이에요? 예? 이러면 큰일 난다. 태종이야. 태종. 태종 때야. 근데 뭐 여기까지 그냥 조선시대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사신도는 어느 나라 거야? 고구려. 그죠? 고구려의 벽화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구려의 요 벽화에서 사신도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의미하는 거? 도교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사방신을 시키는 거잖아. 그죠?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냥 이거 현무 이런 거는 그냥 도교야. 인왕제색도 이거는 이야 잘 그렸네. 수준이 좀 다르네. 이거는 언제 시기니? 조선인데 조선 후기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조선 후기라는 거 이런 거. 조선 후기 때 이런 인왕제색도 금강정도 이런 정선 이런 뭐랄까 그 우리의 풍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려는 거지. 그 밖에 풍속화 발전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기억나면 되는 거야. 또 괜히 더 설명하면 어려우면 어려울까 봐 이런 것들 그냥 톡톡톡 복습하는 거야. 다음 3번. 가나 시기. 요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을 5만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줬대요. 그죠? 도와줬지요? 신라를 도와서 왜까지 격퇴했지? 왜놈까지 격퇴했어? 그죠? 이게 언제야? 딱 400년인데요. 400년 어느 왕 때야? 광개토 대왕 때야. 광개토 대왕 때.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시기죠. 이거. 그죠? 광개토 대왕 때라는 거 알아야지.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딱 400년. 4세기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신라군과 당군이 연합했대. 나당연합이네. 그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했대. 나당연합이야. 결국은 요 고구려를 갖다가 항복시켰네. 그죠? 연남산. 즉 연개소문의 아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 항복했대. 고구려가 멸망했어. 언제지? 7세기. 오, 좋아. 아니면 수비군을 668까지 알아주는데 668. 660은 660은 백제. 8을 더하면 고구려 멸망. 또 8을 더하면 통일. 888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자, 아무튼 요 7세기의 멸망이야. 그러면 요 세기, 요 그냥 몇 세기 몇 세기고 연도를 몰라도 이렇게 400년, 668년 몰라도 여기 대충 우리 공부 배운 순서대로 보면 요 시기에 뭐가 들어갈까? 옳은 것을 고르래. 광개토대왕, 그다음 뭐야? 창수왕. 창수왕이 평양을 천도하잖아. 남진정책하잖아. 그러네. 맞네. 답 1번. 끝. 아, 이성계가 왜 나와? 왜 나와? 이성계 원유 조선을 건국하잖아. 물론 위화도 해군으로 1388년에 위화도 해군을 한단 말이야. 고려 말이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나 좀 그냥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잘난 척하는 거야 그냥. 어, 이성계가 88할 때야. 이성계가 88할 때. 이순신의 한산도 됐죠. 아,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윤봉길 의사 언제야? 윤봉길 의사 언제니? 이걸 1932년 막 홍콩공원 막 오 거기 도시락 폭탄 원래는 수통 폭탄이야 수통 폭탄 아무튼 그냥 아 얘 일제 시대구나 1930년대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야. 김구 선생님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지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이렇게 다시 지금 복습한 것뿐이야. 서희의 외교 단팥 언제지? 먼저 얘기해봐. 고민해야 돼. 서희의 외교 단팥요? 아 고려 시대 때요. 요때 거란하고 쳐들어왔잖아요. 거란의 1차죠. 1차의 서희의 외교단판이야. 외교단판. 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복습한 것뿐이야. 답은 쉽게 1번이야. 나머지 다 엉뚱한 거야. 다음 문제.